이젠 양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만을 기록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무패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쟁취하는 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2022 축해전국 중등축구대회 의림그룹 저학년부 결승전 인천 부평동중과 경기 백마중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학년부 결승전 그리고 내일은 고학년부 결승전이 남아있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철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천 부평동중 대군교 골키퍼 김민준, 엄태빈, 권재민, 김수호, 이상현, 정규민, 박승우, 최진석, 고근일, 이우진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에 맞서는 경기 백마중 김규인 골키퍼, 신동윤, 김현수, 한재원, 허유찬, 이정우, 임채훈, 윤지호, 고승찬, 박수훈, 김택민 선수가 김진수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인천 부평동중은 주심의 휘슬과 함께 부평동중과 백마중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백마중, 왼쪽에 부평동중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중앙쪽. 오, 지금 멀리 갔습니다. 상당히 멀리 갔던 한자원의 던지기 공격. 허유찬, 허유찬 슛! 나왔어! 백운교 골키퍼! 네, 방금 이 허유찬 선수 공을 잡고 나서 줄 곳이 없자 좁은 공간에서 그대로 내려봤거든요. 허유찬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 임채훈 왼발로 골대 앞까지 헤더 들어갔어. 한재원, 경기 백마중의 한재원이 결승전에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한재원 선수의 헤더가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네, 임채훈과 한재원, 한재원의 헤더골 옆구멍을 때렸습니다. 네, 한재원 선수 전반 12분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지금 관중석을 보면서 약간 나 잘했지? 이런 표정을 이상현 왼발 떴습니다. 발등 위쪽에 맞으면서 지금 골대를 많이 벗어났습니다. 마지막에 감기지 않았네요. 공간 뺏어냈습니다. 윤지호 박스 안쪽까지 컷백. 여기서 다시 한번 왼쪽 김택민 왼발 슛 벗어났어요. 김택민, 김택민의 왼발 또 한번 위협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욕심부리지 않고 공간에 있던 김택민을 바라봤거든요. 살짝만 낮았다면 그대로입니다. 다시 왼쪽 김택민, 김택민 오른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방금은 권재민 선수. 김택민이 전반 중반 이후에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른발이었죠. 오른발 슈팅. 방금 이 수비에 몸에 맞지 않았더라면은 굉장히 공이 튀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고승찬이 세도하는 선수를 받고요. 박스쪽 오른발 슈팅! 벗어났습니다. 지금 공간이 보이자마자 바로 한번 때려봤거든요. 박수훈 선수. 박수훈 선수도 오른발 감각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공간이 보이자마자 바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저렇게 공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노란색 유니폼의 인천 부평동중, 화면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경기 백마중이 위치해 있습니다. 윤지호가 잡아냈고요. 반대편은 임채훈. 왼발! 살짝 넘어갔습니다. 임채훈! 임채훈! 왼발의 달인, 왼발의 마법사. 이번에 슈팅까지 한번 시도했고요. 여기서 윤지호가 임채훈을 바라봤고 임채훈이 한번 보고서 이 드롭샷을 시도했습니다. 방금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센스 있는 플레이. 오른쪽 넓은 공간에 봤습니다. 고승찬. 고승찬 오른발로 한 번에 세도하는 선수. 어,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공 살아있고요. 왼쪽 윤지호. 김택민. 김택민의 왼발. 후반 35분에 다시 한번 불을 뿜을 뻔했습니다.
여기서 공을 뒤쪽으로 흘렀고요. 김택민에게 연결이 됐는데 예리하게 이 골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살짝 넘어가는 박수인 3명 사이, 3명 사이를 박수인이 뚫어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수비 헤더. 임채훈 선수가 이 왼발로 다시 한번 마법을 부려봤는데 이번에 살짝 높았습니다. 윗금을 때렸죠. 하지만 이 오른쪽에서의 돌파, 이 경기 백마중의 선수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돌파를 시도하면서 이런 오프 더 볼의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왼쪽에 연결됐고요. 임채훈 왼발 살짝 벗어났어요. 임채훈의 왼발 후반에 들어서 더 빛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임채훈이 잡았고 공간이 보이자 바로 때려봤습니다. 골대 살짝, 정말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임채훈. 왼발로 올랐어요. 이번엔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승찬 선수. 여기서 왼발 그리고 고승찬. 아, 지금은 목 쪽에 맞았군요.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 김진영 아크 쪽. 오, 왼발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상현. 임채훈의 왼발을 보여주자 이번엔 부평동 중에 이상현 선수 자신의 왼발도 한번 뽐내봤습니다. 지금 날카로웠거든요. 헬스윙과 함께 오늘의 경기. 네, 어제 고학년부 4강전에서는 아쉽게 패배했던 경기 백마중 역전의 용사들답게 하루 만에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2022 축의전국 중등축구대회 의린그룹 저학년부 경기 백마중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어제 선배들도 정말 잘 싸워줬지만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패배를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축구의 신도 이 경기 백마중의 편이었습니다. 네, 결승전 스코어 1-0으로 경기 백마중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하지만 인천 부평동중도 정말 열심히 싸워줬습니다. 이 인천 부평동중의 신호철 감독 정말 과정에 충실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수들이 즐기면서 이 게임을 즐기는 모습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캐스터 강경호였습니다.